도지사 후보들이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목표는 비슷하지만 세부 계획은 조금씩 다릅니다. 도지사나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 진출을 목표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우군민 지사 임기 말 선거 기간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압수 물품을 빼돌린 경찰관에 이어 상습 마약 투약자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이 적발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방선거 이슈가 실종된 상황입니다만 도지사 후보들은 저마다 다양한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약을 꼼꼼히 살피면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후보들의 공약을 현재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장년층 실업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일자리 창출 방안은 도지사 후보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기업 유치와 향토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반면 신구범 후보는 토종자본 4조 원을 조성해 연간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향토기업 육성 방안으로 원 후보가 정책자금 지원과 수출기업 육성에 무게를 둔 반면 신 후보는 자영업자 활성화와 관광협동조합 육성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제주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에 대한 후보 공약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원 후보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고 신 후보는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 후보가 문화예술거리 조성과 올레 활성화를 강조했고 신 후보는 제주예성 복원과 제주도청의 시민복지타운 이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산남북 균형발전 방안으로 두 후보 모두 지역발전 기금이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원 후보는 원도심 재생사업에 무게를 둔 반면 신 후보는 교육기관 유치에 중점을 뒀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가 오늘 밤 제주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원희룡, 신구범, 고승환 3명의 후보가 참석해 경제 분야에 대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제주 MBC는 오늘 밤 11시 20분부터 90분 동안 토론회를 생방송합니다.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7명을 뽑는데요. 도지사나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한 군소정당들은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 진출을 목표로 이름 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선거 사무원들이 오가는 차량을 향해 쉴 새 없이 인사를 건넵니다. 비례대표 후보도 직접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2년 전 창당한 정의당은 도지사나 도의원 후보를 내지 못해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고 개발이 아닌 복지 중심의 정책 공약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뭐 외곽 지역에 차가 밀리거나 막 도로가 비좁아서 불편한 점은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 개발을 이제 전면 중단하고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창당 준비위원회만 꾸린 녹색당은 선거운동에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거 보조금이나 외부의 지원이 없어 창당 준비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비례대표 후보 3명이 직접 홍보물을 만들고 거리 유세를 하며 사무까지 보는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제주 환경 보존을 기치로 보존 특별법을 제정해 난개발을 저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실 난개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그런 개발에 어떤 법적 면제부를 주고 있는 그런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그거를 전면 이제 폐지를 하고 보존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의원 비례대표는 7석, 최소 5%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목표지만 군소 정당들은 원내 진출을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오늘 제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 출신인 원희룡 후보가 제주 발전을 위해 큰일을 할 것이라며 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주민자치연대와 참여환경연대, 여민회 등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제주교육 민주화와 친환경 급식을 주도하고 4.3교육 활성화에 힘써왔다며 관료 중심의 교육체제를 바꿀 이성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제주 농민회는 이성문 교육감 후보와 허창옥 도의원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제주도가 우군민 지사 임기 말기에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논란과 함께 시민단체와 제주도 의원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들어서는 60층 규모의 초고층 드림타워. 일조권 침해와 안전성 문제는 물론 카지노 도입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행정 절차를 마치고 제주시장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드림타워 사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희수 의장은 선거 전국에 우지사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도의회 청구에 의한 주민 투표 청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림타워 문제의 해결은 도민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져야 하며 요건상 주민 투표 대상에 부합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서 도의회 의원들이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절차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논란입니다. 사업 부지가 산록도로 남쪽 한라산 중산간이어서 환경훼손 우려가 높고 국 공유지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비축토지 시행 방침에도 위배된다고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의 그 도가 소유한 공유지가 약 4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매각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이 중산간 지역의 어떤 보전 의지를 지금 망각하고 난개발로 가기 위한. 제주도는 또 호텔과 콘도미디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사업자인 홍콩의 란딩그룹과 겐팅 싱가포르는 이곳에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우군민 지사 임기 말 선거운동 기간에 대규모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철인난을 겪고 있는 마늘 수매 가격이 크게 내렸습니다. 마늘제주협의회는 올해 산 마늘 수매 가격을 상품 1kg당 1,750원에 내일부터 수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700원에 비해 950원, 당초 계약 가격인 2,100원에 비해 350원 낮은 가격입니다. 마늘협의회는 올해 전국의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4% 늘어난 데다 제주도 내 재고량이 15,000톤에 달해 수매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산지 거래 가격은 1,500원 수준입니다. 제주경찰이 잇단 비리 사건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압수품을 빼돌린 경찰관이 입건되더니 이번엔 경찰관이 상습 마약 투약자에게 돈을 받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 김모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두 달 전 구속된 K 씨로부터 돈을 받은 건 지난해 12월. 빚을 갚는 데 쓰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계좌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흥주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김 씨는 돈은 빌린 것이고 술은 평소 친분이 있어 마신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입건하고 대기 발령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자가 돈을 그냥 달라는 것으로 생각해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했다는 진술과 범죄자와 강력팀 형사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점,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마약 투약 전과자라는 신분과 경찰서 강력팀의 형사라는 신분, 그런 신분 간에 있어서의 동거래, 변제도 안 됐을 뿐더러 그거는 변제 의도가 없다 해서 뇌물성을 인정한 겁니다.
지난 19일에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약초술 4병을 빼돌린 경찰관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잇따르는 경찰들의 비위 사건에 제주 경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지방에는 오늘 황사가 나타나고 북부 지역은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편현상이 나타난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은 29.6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았고 성산포 26도, 서귀포 24.5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이틀째 영향을 주면서 오늘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1세제곱미터에 33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매우 나쁨이나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주겠고 모레까지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수족구병 환자가 늘어 영유아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는 46명으로 전국 평균 10명 이하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 수족구병이 더 유행할 것으로 보고 집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방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관 2명을 제주해양경찰청에 보내 여객선 안전점검 과정에서 업무 태만이나 비위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제주해양경찰서와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제주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 958개 학교에서 24만 명이 수학여행을 취소했고 뱃길 관광객이 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천여 대의 전세버스 예약이 취소돼 7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숙박업소와 식당, 골프장 등의 매출 감소는 물론 뱃길 축소로 물류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낙후된 여객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금이 자율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 99개 연안 여객선 항로 가운데 관광객 이용 비율이 높은 제주 인천, 제주 부산 항로를 비롯한 10여 개 항로를 관광 항로로 지정하고 요금을 자율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요금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왔는데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새 여객선을 건조하거나 안전시설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서우지포구에 정박해 있던 3.7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선체 절반가량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조타실 인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